편집자님들의 편집은 피미밍 씨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피미밍 씨가 편집자들은 어떻게 편집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주실래요? 그래요. 뭐가 야. 야. 자, 오늘 같이 해볼 컨텐츠는요, 게임이 아니라 예전에는 썸네일 작가님들이랑 같이 영상을 많이 찍었었잖아요. 정작 우리 풀동부 직원의 편집자님들이랑은 같이 얘기를 나눠보거나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노딱을 먹어가지고 다시는 안 건드리겠다고 했던 비세라를 가지고 열심히 녹화를 해서 우리 편집자분들에게 각 파트별로 나눠서 편집을 시키고 이제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시끄러워. 뭐 다들 이거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 번씩 자기소개하고 지나갑시다. 이제 정말 자기소개하기도 지긋지긋한 풀동부의 악덕사장 플레임이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잘 해봐요. 와. 자, 그 다음 경력순으로 하자. 키미미. 반갑습니다. 불통부 편집장이자 사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키미미. 마지막 멘트가 좀 위험한걸? 좋아요. 그 다음 준씨. 네, 반갑습니다. 플레이TV 편집자, 월급 루팡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준씨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소범씨. 안녕하세요. 편집부에서 재민이를 맡고 있는 소범입니다. 최연소 편집자.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가족씨랑 새벽씨가 동문인가?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의 저주 편집자 새벽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가족씨.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나머지 가죽밖에 남지 않은 김가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야, 멘트 고민했나봐. 나쁘지 않은데? 자, 오늘 이렇게 다섯 분과 함께 한 게임 영상을 가지고 각자 분할해서 순서대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진짜 단 한 번도 편집자님들에 대한 작업 과정이라던가 그런 거를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편집자님들의 편집은 키미밍 씨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최연장자이신 키미밍 씨가 편집자들은 어떻게 편집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 주실래요? 그래요. 긴장했네. 아니,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일하면은 일단은 다른 편집자분들이 안 잡고 있는 원본 영상을 다운로드 하면서 저 이 작품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컷 편집을 먼저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자막이나 중간 효과 넣고 됐다 싶으면은 1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바로 잡아가지고 검수를 하고 그래서 수정하고 완성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집 버퍼링 좀 심하네. 잠은 좀 잤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돌아갑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검수 쪽에서 계속 두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그걸 말하라고 하니까 순간 막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현직으로 뛰고 계신 준 씨가 혹시 방금 말한 과정에서 뭔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나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아,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 Of course. Next. 진행자요? 자, 지금 이게 총 다섯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 1번 가죽 씨가 작업을 도입부를 맡아주셨네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아, 녹닭이 안 걸리길 바라면서 이번에 새로운 커스텀 맵 타이니 룸스. 이게 숫자가 몇이냐? IV라고 읽을게요, 그냥. IV. IV. 하겠습니다. 혼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평소랑은 다르게 좀 짤이 부족한 느낌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씨? 아, 원래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 시간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가감 없이 다 얘기해줘요. 자신의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를. 아 드디어 그 인스크립션이 끝이 났습니다. 편집이 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인스크립션 행복하? 네. 길고 긴 인스크립션이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인스크립션이 이제 마지막 화였거든요. 마지막 화를 남겨둔 상태에서 가족 씨가 작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리미어가 거기에 컷 편집이라던가 소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렌더링을 하다가 터진대요. 그 프로젝트 파일 자체가 손실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렌더링을 돌렸는데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날아간 거야. 편집을 했던 그 과정이 다 날아갔다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죠. 근데 그게 불과 어제였어요. 인스크립션 끝난 게 어제 밤 9시고 지금이 오전 11시예요.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비세라 작업을 해야겠다 하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촉박하긴 했겠네요. 기절했네. 원래 편집을 다 하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편집을 하기까지에는 텀을 어느 정도 두나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거의 편집할 때는 침대도 잘 가는 편이 아니거든요. 영상 하나가 끝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편안하게 침대에 가서 대자로 뻗고 잠을 잡니다. 저희 사장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아껴주시는데 제가 아주 못된 직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 같잖아. 뇌가 굳어있으면 절대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이 영상만 딱 봐도 그렇잖아. 지금 벌써 초반에 이 미흡함이 막 티가 막 나고 있어요. 이게 휴식을 잘 못 취한 사람의 영상입니다. 일단 마저 계속 볼게요. 이 맵의 특징은 맵이 굉장히 좁다는 건데 문제는 엄청 더럽다는 겁니다. 엄청! 보통 여기에서는 엄청 하면서 이제 탁 자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여기선 안 잘랐네. 이거 일부러 안 자른 거예요? 여기에 제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신이 없었네. 일단 계속 볼게요. 진정하고. 참고로 이 영상은 좀 특별하게 갈 건데 우리 편집자분들한테 보통 영상을 하나 맡길 때 한 분한테 한 종류의 영상을 다 맡기거든요. 그 사람이 전부 다 편집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말 집 상태가 개쓰레기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를 우리 편집자분들에게 분할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입맛대로 편집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편집자분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야겠어요. 이거 구랍니다. 저런 이걸 아이씨. 아 농담이고요. 원래 합방하면 인센티브 무조건 드리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아씨 낚였네. 그걸 믿었음. 그걸 믿었어. 아니야 준다고. 고송야. 계속 가볼게요. 뭐 진짜 어떻게 만들든 그분들 마음이니까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지 마. 뭐요? 기대하지 마. 이 위쪽에 뭐가 벽 같은 게 있는. 아 그냥 진짜 장식이네. 오 그리고 여기 차 있네요. 차로 정원을 뚫고 와가지고 청소 이 물통 소환하는 기기를 배달 온 거야? 이 뒤도 되는데 이거? 확실히 이게 만약에 완성된 편집본이었으면 빠꾸를 엄청 먹였겠죠.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편집자분들이 신경을 쓰고 만든 영상과 이렇게 급조해서 만든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오히려 이번 기회로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죽 씨가 못했다 이런 거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확실히 시간이 부족했고 급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후반에 다른 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도망가자. 너네 내가 보겠어. 계속 봅시다. 아 그리고 우리 풀동부들이랑 그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여행이라기보다는 MT? 아 일하는 곳에서 가는 건 워크숍이야. 워크숍은 약간 직장 상사 접대하러 가는 것 같고 뭐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워크숍 아니거든? 우린 MT야. 맞는 것 같은데? 워크숍은 뜻부터가 일하는 가게잖아. 워크숍!
가게가 아니라 그냥 가게 아니에요? 어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 내가 오타낸 것 같습니다. 아! 예! MT는 뭐의 줄임말이냐 근데? MT는 모텔의 줄임말이라고? 노딱이다! 으야. 어쨌든간 진짜 한 번쯤은 가야 될 것 같아서 회의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방송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분들이 얼굴 노출되는 걸 좋아할지 모르겠네. 싫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동이 완트냐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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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같은 싱크로 미쳤네. 아, 진짜. 와 진짜 겹치니까 똑같은데 그냥? 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치? 미쳤나봐. 제발 우리 청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 잔인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야 이거 노딱을 먹을 수가 없네. 야 다른 것들은 비세라 그냥 시체 청소여가지고 그렇지. 시체라는 글자도 노딱 먹을까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혹시 몰라서 이런 거 다 이게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신경 많이 쓰셨네. 이거는 그냥 집이 개더러운 거 진짜 그냥 청소하는 건데요? 지금 시체 하나도 없잖아. 아까 초반에 내가 자살한 건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노딱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기까지가 가죽씨의 작업물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새벽씨 바로 이어서 바톤 턴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맡기라고. 와! 자 일단은 그 자막 바부터가 되게 이제 컨셉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죠? 이거 새벽씨가 만드신 건가요? 네. 오. 새벽씨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한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디자인적인 걸로다가 좀 뭔가 차이점을 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막바에 조금 디자인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 조카토크 때도 그림 직접 그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것도 애니메이션이랑 자막바 전부 다 제가 직접 그려서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카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영상 찍었던 게 있는데 오른쪽 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 새벽씨가 편집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작업했냐 했더니 이제 새벽씨가 다 그려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이로웠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참고로 사장님 그 특원 회식 때 편집도 제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님과 뿜님의 그 러브스토리 애니메이션도 제가 직접 그려서 넣은 겁니다. 오 틈새 자기 어필인가요? 네 위쪽에 링크 나갑니다. 그런 게 있었어?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자 계속 네? 볼게요. VC 빈?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 깜짝이야. 오! 오! 빠밤! 오! 소환 잘 돼. 안 돼! 안 돼! 됐다 떨어졌다. 떨어져가지고 개깜짝 놀랐네. 아니 상자가 없어. 진짜 물통을 이용해서 버리라고 의도한 걸까? 그러면 제작진을 죽여야지. 네가... 자 지금 컷 편집만 봐도 아까 가죽씨와 비교했을 때 텐션부터가 달라지죠. 아까는 토크를 할 때 약간의 텀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지금 세세하게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올라가 보여요. 참고로 아, 여러분 아, 제가 이 이세라 작업을 제일 먼저 잡고 제일 먼저 끝낸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인가요? 갑자기 그 너무 TMI였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 오케이. 네. 계속 가볼게요. 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고 적인 녀석아 하면서 열심히 쓰다듬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사랑의 대화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러운데? 뭐지? 여러분 쇼파가 안 닦여요. 아 앞쪽이 더러운 건가? 앞쪽을 닦으면 왜 갖고 갸? 뭐라고 하는 거야? 깨끗해졌다. 쓰레기통. 쓰레기통? Where is 쓰레기통? 맞나? 소범 씨가 약간 취향이 맞나 보네. 나 이게 눈인 줄 알았어. 콧구멍이. 플레임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려 했는데 옆으로 싹 돌아보니까 용이네? 파워시 그립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 방금 저것도 거예요. 제가 그린 겁니다. 어떤 거? 그 창자기가 쓱 들고 온 저거요. 아
그러네. 네, 장작 자막도 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놓칠 수 없지?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퀄리티를 하나하나 다 신경 쓴답니다. 편집자분들이. 풀버시 그립다고? 나도 할 수 있어. 기다려봐. 금방 나오고요. 더롱다크 풀버전 세 번째 보고 있다고? 하... 여러분 이제 덜렁다크에서 좀 벗어나실 때 됐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장편 시리즈들 많잖아요. 얼헤임도 그렇고 이번에 지금 뭐야... 아파. 진짜... 뭐가 아파? 얼헤임 아픈 손가락이야. 아 얼헤임. 넘어갑시다. 비운의 장편 콘텐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날 꺼내지 말고 바로 넘어가죠. 잘 타고 있니? 그리고 모가지가 너무 아파요. 맘맘매야. 갑자기? 마이크에 털 묻은 거 뭐냐고? 농담일 거야. 이 정도는 뭐 더러운 건 아니고 동물들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변기에 수차 패드가 있죠? 뭐지 이거? 보안 변기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매한 것. 여기에다 똥을 싸다니 간도 크군. 어디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해보시지. 우리는 개가 아니다. 돼지다. 라고 써있는데? 맞는 말이긴 해. 난 돼지거든. 응. 와 이걸로 방금 보셨나요? 돼지 돼지 코? 직접 그린 네, 거예요? 네. 맞는 말이 역시 확실해. 귀여워. 와 이걸로 이빨 닦으면 바로 그냥 치주염 쌉 가능. 참고로 오늘 치과 갔다 왔습니다. 와 근데 나 오늘 스케일링 하는데 진짜 죽을 뻔했다. 너무 이빨이 시려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가지고 이빨 잠시만요. 어 사장님 왜 자꾸 이보고 이빨이라 그래? 진짜 돼지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하십니까? 잠깐 나 이해를 못했어. 다시 설명해줘. 자 보통 사람은 치아 부분을 이라고 하고요. 동물에게는 이빨이라고 합니다. 돼지임을 인정하신 건가요? 아 그래요? 아 나 전혀 몰랐어. 그래서 자막도 제가 지금 계속 다 치아 이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 사람한텐 이빨이라 안 그래요. 그래? 감사합니다. 데밍 아웃. 데밍 아웃. 나 그냥 돼지 할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새벽씨가 작업을 해주신 거였고 이제 그 다음 부분 파트는 준씨네요. 떠네요. 갑시다. 아 엄마 삼성아 끝이 안 나요. 대걸. 자 다시 원래 자박바로 돌아왔네요. 아빠가 다섯 명이 다 달라. 어 맞아. 원래 질이라도 좀 몇 번 하면은 훨씬 깨끗해 보이지 않을까. 아 근데 나 실제로 진짜 이런 집 봤어.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자취하는 여자의 화장실이었는데 휴지를 화장실에 이렇게 버려놓은 거야. 바닥에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놓고 기간이 다 끝나서 나갔어. 혹시 방금 제가 한 네네. 말에 대한 거를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나요? 그 너무 더러워서 안 넣기로 했어요. 아 나와요? 아 그 많죠. 그 쓰레기집 유튜브에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굳이 더러운데 넣어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어지른 사람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자료를 올리면은 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더러운 집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건 다 내보냈어요. 잘랐습니다. 잘했습니다. 보통 제가 영상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썰 같은 거를 풀으면은 그거를 이제 편집자님들이 딱 듣고 이거는 좀 자료를 찾으면 나오겠는데 하는 것들은 이제 스스로 찾으셔가지고 영상 편집할 때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넣으면은 좋지 않을까 방금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결과적으로는 준 씨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봅시다. 저도 자취생활 하다가 바퀴벌레를 본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와 뭐야 바퀴벌레 귀여워. 자취를 하면 집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사사삭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땀이 싹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와 이거 짤 활용도 미쳤는데? 아 마음에 들어. 봐.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캄 속에서 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근데 그런 경험 없어요? 아 그리고 나 군대에서 본 것 중에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는데 개 큰 지네를 그만해. 비세라를 하니까 퇴직할 때는 절대 안 오르던 시청자 수가 500명이 바로 넘어버리네. 미친 거 아님? 아 이게 기세라 때문이 아니라 벌레 얘기에서 들어온 거예요? 벌레 얘기 많이 해야겠네. 그래서 지네가 어떻게 됐냐면
빨리 그만. 아, 짤 그만. 짤 활용 너무 잘했어. 적절하게. 지금 짤 나온 것마다 다 하나하나 다 터졌죠. 좋아요. 화장실은 청소가 끝난 것 같죠? 여기서 잤어요? 싼 거 아니야. 자다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쌌나? 지린 수준인데? 자, 지금 자막 위치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렇게 배치를 시켰어요. 지금 후원 받은 멘트를 활용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위치를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맞아요. 후원이 왼쪽 아래에 너무 딱 몰려있어서 얘를 더 올리면 밑에 검은색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위로 올렸어요. 그쵸. 아주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플레임! 여기 있었구나. 내 피규어!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내 캐릭터 피규어 만들면 살 의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만한 물건이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만 만들잖아, 굿즈를.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통 굿즈도 실생활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별개의 이야기인데 쓰레기통 굿즈 못 만들 것 같아요. 장작 쓰레기통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머플러가 360도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는데 그게 채색이 안 된대요. 머플러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장작이 진짜 징그럽게 생겼고 머플러 빼니까 진짜 그냥 나무 기둥이야.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 기둥이래. 이렇게 생겼는데 귀여운데. 그러니까 아 너무 나도 마음이 아파. 예상도 아니고 확정은 아닙니다. 아니 부엌에서 밥 안 먹고 여기에서 식사를 처리했나 봐. 밥 먹다가 여기다 달리고 막 사람이 게으르면 살 수가 없어. 진짜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게으름이야. 근데 풀님도 게으르잖아요. 에야 솔직히 컨셉이고 내가 진짜 게을렀으면 내가 이 짓을 하겠냐고! 형 나 기가 유감. 네, 방송 볼 때는 항상 이어폰을 멀리하고 스피커도 멀리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플레임을 멀리하라. 아이 명답이기는 하네. 오케이 여기도 청소 끝. 아 왜 안 끝나? 아이고 좋겠네. 지금 기지개 핀 거구나. 아니 이게 기지개를 피는 이 짤만 해도 투자되는 시간이 몇 분 정도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 왜 안 끝나. 여기까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려요. 지금은 좀 대충 했으니까 한 길어도 5분? 명령어를 막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나 보네. 오 그냥 녹았다는데 지금은 좀 말하는 소리에 싱크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비슷하게만 넘어간 거라서. 그래요? 난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 못 알아 못 알아. 너무 완벽한걸? 멋져. 계속 갑시다. 아이고 좋겠네. 이번에 올린 영상이 뭐더라? 상자랑 결혼하는 거. 페이트 오브 이카였나? 엥? 이카가 아니라 카이. 그래 이카는 우리 썸네일. 뭐 유튜브 댓글 버그 걸렸어요? 아까랑 결혼시켜버렸죠? 댓글을 안 달아서 모르겠다고? 야! 저 자식 범인이야. 저 자식 잡아. 이제 빨리 댓글 달 때까지 놓아주지 마. 아 코로나 랜선 감염 조심해야 한다고요. 내가 잘못했다. 미쳤다. 너는 절대 댓글 달지 말거라. 코로나 조심해야지. 근데 어떡하냐. 너 방금 후원해가지고 랜선 감염됐는데. 뭔가 좀 애매해졌는데. 형 이러다 장작들 다 보청기 끼겠어. 미안해. 나도 소리를 최대한 안 지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쓰레기들이 나를 그렇게 두질 않네. 빨리 마이크도 바꿔야겠다. 이게 마이크 말이 되는 소리래 이게. 진짜 소리가 없는데 들려. 정말 많이 쓰이는 짤들은 저렇게 그냥 저 화면만 넣어줘도 저렇게 재밌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 사면 편차가 심한 소리가 나도 그게 커버가 되지 않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어요. 왜? 그게 필수야?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음질이 더 좋아지나? 특수 효과 같은 거 넣을 때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없는데 음질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건 제 목소리가 좋아서. 뭐야? 나 기웃는 거 진짜 잘해. 진짜 저 짤 미쳤다. 와 정말 유익한 대화였어요. 6 더하기 6은 감상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우와. 와 찾아봤니? 와 이거 언제적 장면을 구해온 거야? 미쳤다.
와, 그 진짜 젊다. 와, 나 이때가 그러니까. 좀 그리워졌어. 갑자기 이거 보니까. 쪽팔린 것도 쪽팔린데 이게 25인가?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어, 진짜 어리다. 거의 첫 캠방 그때였을걸요? 오, 강산이 변했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저 마이크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와우. 똑같은 마이크. 마이크에 고막이 있다면 터지지 않았을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준 씨가 맡은 부분도 끝이 났고 이제 네 번째, 총 다섯 파트 중에서 네 번째는 우리 소범 씨가 작업을 해주셨네요. 아, 근데 순서가 다가올수록 피가 말라요. 아, 왜? 다 잘 했잖아. 왜 이렇게 쪼라? 주름. 울지 말고. 울지 마. 이게 그냥 자막부터가 딱 다 느낌이 달라. 굉장히 크게 달라요. 폰트라던가 효과만 딱 봐도 알 것 같아. 누가 똥방구 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물음표?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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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딜 낑겨있고 난리야 뒤질라고. 어? 소범 씨는 확실히 효과음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어떤 내가 특정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맞춰서 효과음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야, 이건 진짜 네. 큰일 났다. 이거는 치트 쓸게요. 어, 각도 좋아요, 지금. 각도. 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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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오나. 깨진 줄 알고 개빡쳐. 뭐야? 어, 깜짝이야. 무슨 소리야? 아, 잘 썼다 이거. 분남이 재채기 소리면 기네스 올라가야지. 사람처럼 재채기하는 고양이가 있다? 우종 파쇼. 잠시 다른 거 하고 있었던 사이에 방송에서 왜 하는 소리가 났던데 뭐였죠? 뭐 재채기 소리예요. 아, 재밌네. 원래 모든 집안일이 다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이걸 언제 다 치우니 하다가도 하다 보면 치워지더라. 아, 언제 다 치워?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 소리 지를 때 아 하고 그 끝부분이 다 들리면 약간 어색하거든? 우리 채널에서는 아 하고 딱 절정이나 그 전에 딱 적절하게 끊는 게 필요해요. 화면 조정 같은 걸로 딱 귀가 아프기 직전에 깔끔하게 이미 아픈뎁쇼 이미 네? 계속 봅시다. 와, 진짜 개더럽다. 뭔가 이 화분과 소파 사이에 이렇게 쓰레기가 끼어 있는 거 굉장히 리얼리티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는 곳에 쑤셔박는 거. 차라리 치우기 쉽게 대놓고 보이는 거 왜 이런 구석에다 쑤셔박아 놓는 거야. 담배꽁초 버릴 데 없으면 막 이상한 문틈 이런 데다가 다 꽂아 놓잖아. 진짜 죽여야 돼. 그래, 이런 자료 화면 이런 거 좋아. 어, 여러분들 네. 담배 피지 마세요. 아, 까비. 아, 꺼래. 진짜 쓸데없는 걸로 좋아해. 많기도 하다. 쓰레기 통에 쓰레기가 담겨 있어. 어, 조심. 좀 가 좀. 이 의자도 꺼. 이것도 되게 루즈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딱 그 치일 때 나는 장면들만 편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이 쌍놈 의자 따와 따와 소리 귀여. 미안지야. 잊어요. 결국에 못 꺼냈어? 제가 나 괴롭혀요. 해외 비세라 영상 중에 청소 스피드런 영상이 있거든? 비세라? 야,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더라. 나도 스피드런 이런 거 한번 정정합니다. 100만이 아니라 1000만입니다. 이거 검색해봤어요? 검색을 원래 링크를 넣으려고 하다가 이거 남의 영상이라서 안 되려나 싶어가지고. 아, 그냥 검색 결과라도 한번 이렇게 슥 넣지. 그랬어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을 텐데. 찍어볼까? 뭐야, 이 생기다 만 거 같은 피규어는
다리를 베베 꼬면서 지금 급동을 참고 있는 것 같은 포즈 아닙니까 이거? 하읏 나버려. 끊어. 잘 끊었다. 오씨. 저게 만약에 새벽시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편집을 그림 그리지 않았을까? 저 피규어 위에다가. 아, 네, 그쵸. 저는 사장님을 저기에다가 입히죠. 이렇게 베베 꼬고 있는 자세로. 네, 그쵸. 그럴 것 같아. 갑자기야. 이거 딱. 아,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네. 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끝났네. 무난하게 아주 잘 했어요. 이제 마지막. 아, 아 대망의 편집장이다. 아, 경력 좀 보자. 가장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편집장 키미밍 씨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젠장. 이게 쓰레기 상자를 뽑으러 안 가도 된다는 점 때문에 훨씬 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동선이 훨씬 줄잖아? 이거 하나하나 뽑는 것도 일인데 가끔씩 시체도 나오고 그러잖아. 아, 이 주변 일대 너무 더러워. 이거 봐, 이 녀석아, 털 봐, 털! 방금 플레임 짤 뭐야? 오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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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쳤어 미쳤어 어 왜래 내가 움직인 거 아니다 이? 아까 봤죠 내가 손 댔는데 지 혼자 막 난리 친 거 아 상자가 유리가 맛이 없대 맛이 없으면 맛있을 때까지 쑤셔야 되는데 어 어디서 편식을 하고 있 갑자기 느낀 건데 요즘 풀님이 쓰시는 단어를 저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뭐가 있지 내가 자주 쓰는 게 추바라시 예스 베이베 불꽃어? 불꽃어는 근데 함부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껴서 그건 근데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애초에 그 이구키 교수 자체도 불꽃어에서 나온 거야 원본은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위 소리 뭐야 Hello, mother. 이구키 교수 진짜 저절로 나온 말이거든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국희 교수 이런 자료 화면 이게 안 넣었으면은 내가 되게 뭐라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료 화면이 굉장히 좋아요 수가 진짜 있더라고 아니 걸렸어 나와 임마 아예 계속 뒤로 가야겠다 아 이자형 제가 다 괴롭다 어? 배럴 아 여기 배럴 놓는 곳이네 또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 자 아까 가죽씨가 사인... 아 죄송해요 가죽씨를 내가 진짜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촉박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아까 사인을 이 테두리를 봤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확대를 안 했었거든요 제대로 안 보였어요 지금은 확실하게 이렇게 하이라이트하고 확대를 한 번 더 하고 주변을 어둡게 해서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가족 씨가 우리 편집자분들 중에서는 영상 퀄리티가 원탑이에요 맞아 이게 진짜 맞아. 딱 시간을 들여서 하라고 하면은 제일 퀄리티를 높게 뽑아내는 게 가족 씨입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갑시다 이런 것도 방금 소리를 냈을 때 아! 하면서 이제 폭파하는 짤 같은 게 나와서 약간 화면을 끊거나 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이래 진정해 진정해야 할 건 나였나 이건 또 뭐시오 그 뭐지?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500원으로 친구랑 한 판 할 수 있는 넓적한 그 원통형 공 이렇게 탁 치면 이게 탁탁탁 하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에어하키야 그게? 옛날엔 나 진짜 오락실 죽순이었는데 뭐요? 죽순이면 안 되지 않니? 나 죽돌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아 잘릴 뻔했잖아 얘기가 크레이트라고 얘기가 배럴이잖아 그지? 그랬는데 키미밍은 약간 이런 반복되는 장면을 이렇게 짤짤이로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맞아요. 하우스 플리퍼 할 때도 벽 부순다거나 뭐 벽을 칠한다거나 할 때도 다 저런 거를 하나하나씩 했었거든요 이건 약간 재밌어. 키미밍 씨의 트레이드마크 너무 과하게 많이 쓰면은 또 보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적절하게 딱
그 질리기 직전까지 잘 끊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99%가 뜨면 어쩌냐고? 폭발 엔딩이겠죠? 뚜루뚜루 어? 또 꼈어. 또 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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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튀어라! 아, 왜 이렇게 잘 끼냐, 이거? 런. 아니야? 어, 야, 이거 잘 넣었다. 배경을. 분리수거도 이 정도 했으면 다 했다고 본다. 뭐 좀 약간 개판이긴 하지만 이것까지 청소하면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분리수거도 할 만큼 했고 청소는 뭐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완벽해요. 진짜 오래간만에 비세라 기분 좋게 하고 퇴근합니다. 이게 제가 원본 영상이 살짝 기억이 남는데 좀 짜잘짜잘하게 남은 것들 꽤 있지 않았어요? 네, 너무 투머치해 보여서. 네. 아, 덜어낸 이유가 너무 투머치해 보여서. 네네. 약간 좀 아까운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유경 씨는? 8일 장면이 한 한두 개 정도 있긴 했거든요. 네. 아, 근데 그게 좀 그거라서 화염병 막 염병 막 이러면서 막 물통에 막 있어서. 이런 장면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맞아, 확실히 애매한 거는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제발 100%가 나오기를. 태그스! 땡! 꽂혀! 이끝사! 샤랄! 저거 땡은 내가 일부러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피디의 땡 있잖아요. 아, 그 짤이 나올 줄 알고 그걸 예상하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 넣었네요. 아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땡이었구나. 191은 어디서 나온 숫자야? 191? 가산점을 되게 후하게 줬나봐요. 그 분리수거 하는 거. 와, 이 사무실도 진짜 오래간만이다. 아, 뭔가 되게 뭔가 좀 뭉클한데? 그래, 내 사무실 이렇게 생겼었지. 오늘 비세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이번에 노딱 안 붙으면 또 계속 비세라를 한번 고려해볼게요. 다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자, 이렇게 아우트로까지 무사히 다 마무리가 되었군요. 아, 다들 잘 봤습니다. 다들 박수. 감사합니다. 아, 다들 고생 많았어요. 멋지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작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각 편집자분들마다 굉장히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짧은 장면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피드백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편집자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실까요?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다른 분들의 그 편집을 보면서? 네. 배움의 시간. 많이 뭐 크게 느낀 게 있어요? 혹시? 아, 진짜 짤 공부 많이 해야겠다. 맞아. 또 다른 분? 다른 편집자분이 실시간으로 컨펌 받는 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뭐 어땠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긴장됐어요? 뭐 어땠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컨펌이 딱 들어오면은 잠깐만 나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편집자들 합방으로 계속 쓴다기보다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은 해볼만하다? 근데 좀 너무 자주는 좀 그렇고 뭐 썸네일에 관련된 영상도 그렇고 이건 뭐 진짜 아무리 자주 해봤자 한 두 달에 한 번? 어, 예? 정도 수준이라. 너무 자주인데? 아, 두 달에 한 번도 자주야? 한 1년에 한 번 생각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1년에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아무리 자주 해도 두 달에 한 번이라 이거지.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텀을 오랫동안 두고 그렇게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대로 마무리할까요? 어, 시간도 남는데 저는 칭찬이나 하나씩 해드릴까요? 편집자분들한테? 어, 좋아요. 어, 칭찬할 게 있어? 어, 좋아요. 빨리 해줘요. 일단 1번 타자 가죽씨는
뭐 이번 카세라 영상 벨제 몸에 칼 안 찌르니까 가족 씨는 이번 영상은 좀 그렇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건 있어요. 약간 영상을 넓게 잡고 좀 디테일하게 가는 게 있어요. 영상 전체적으로 그래서 되게 세세하고 이런 섬세한 거 그런 거 진짜 잘하고 신기술이나 이런 거를 저희 편집자 디스코드 방에서 공유 진짜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요. 심지어 장비도 많아. 저 잠깐 끼어들어도 됩니까? 네. 가족 씨의 인스크립션 3부 보시면은 미니맵 작업하신 거 있거든요. 그거 진짜 보고 소름 돋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인스크립션에 원래 미니맵이 인게임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족씨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가족씨가 편집한 퀄리티가 진짜 얼마나 높은지는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가족씨는 연비만 올리시면 돼요. 연비만 조금 더 좋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씨는 일단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솔직히 여기 다섯 명 중에서 저렇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키미빅님 빼고 없잖아요. 나도 안 돼. 가죽 시간은? 저 못해요. 나도 못해요. 나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아, 네. 진짜 그림 그리는 게 엄청 큰 장점이죠. 쏘 부럽네요. 그 다음이 저군요. 저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님 타율이 높아요. 내가 보기에. 맞아. 짤을 너무 잘 써요. 뭘 해도 진짜. 웃겨요. 내가 봤을 때는 다섯 명의 편집자 중에서 가장 표준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준씨예요. 밈 활용도, 작업 속도, 영상 퀄리티 이런 거 등등 다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다 가장 평균치. 고각형이란 얘기죠? 아, 고각형. 퍼펙트 플레이어.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 건 이제 사장님 때리 편집하면서 아. 맞아 최고. 그래서 뭔가 영상을 보는데 사장님이 왜 이렇게 맞지 싶으면은 거의 다 제가 편집한 걸 거예요. 때리고 뭐 하냐고. 공태성 확실하네. 근데 그런 맞아. 거 쓰는 거에 혹시나 다른 편집자님들이 막 이거 너무 사장님 비하하는 건가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런 조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걱정 마세요. 애초에 안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범 씨는 소범씨도 되게 저 이상으로 가성비가 좋아요. 영상 진짜 빨리빨리 만들거든요. 그때 한창 바빴을 때도 엄청 빨리 만들어가지고 약간 숨을 돌렸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약간 영상이 아기자기 꽉꽉 들어차 있는 아기자기함 있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영상이 오밀조밀해. 색깔 선정도 약간 아기자기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해요. 영상 아기자기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링씨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자막 쓰는 센스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저는 그래서 진짜 그건 못하니까 그냥 풀 자막으로 때려 넣고 그랬거든요. 정면으로 싸우면 지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집을 하곤 했었는데 자막 벤츠 쓰는 센스가 좋고 컷 편집이 타이트하고 정교해. 변태 같은 변태. 내가 봤을 땐 변태야 이거. 칭찬이야. 까는 거야. 그리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어요. 예전에 그 비세라 감옥 청소할 때 등짝 때리는 것도 애니메이션 잘 넣었고 이번에 플레임 얼굴 때려가지고 공 튀기는 것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결론 다 같이 잘하니까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보완하고 더 잘합시다. 와 완벽한 결론이었다. 미쳤다. 저 사람이 편집장 아니야? 뭐야? 세계관 최강자 맞다니까. 그니까 그러고 보니까 준씨도 인터넷 방송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왜냐면 너무 바빴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풀통부 직원분들 다들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제대로 홍보를 하거나 합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와 공식 빨대라니. 이런 거 도와주면 좋지. 다들 이렇게 방송쟁이가 되는구만. 당신도 오라고. 저 시작하고 오시야 곧. 맞아. 유독 편집자들이 방송하는 사람이 많아. 원래 소범 씨도 방송했고 가족 씨도 방송했고 새벽 씨 이제 시작했고. 김희밍은 왜 안 해? 왜요? 저 사람 빼는 중. 맞아. 막상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은. 맞아. 셋. 기분 나빠. 자 그러면은 이번 편집자님들과의 이 편집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도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녹화가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장작분들도 좋으셨다면 댓글로 꼭 좋았던 점을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서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쓰려던 사람도 안 쓰겠다.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분들의 노고가 다 들어간 영상 하나가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썸네일러 분들도 그렇고 사장님의 그 녹화본도 그렇고 이제 편집자들의 편집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이제 그 인력이 너무나 또 대단한데 그거에 대한 댓글에 언급이 조금 있으면은 저희도 힘내서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한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와 댓글류도 미쳤다. 너무 좋다. 잘했어요. 아유. 자 그럼 진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이렇게 모인 김에 합방 게임 하나 더 합시다. 좋아요. 다들 안녕 하면서 끝내요. 유바. 안녕.